부산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서동구 선거구입니다. 4선의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동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와 미래통합당 안병길 후보가 정책과 공약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북항 통합 개발과 원도심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은 다릅니다. 부산 진 CY를 청년허브로 건설해서 청년들이 몰려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북항 통합 재개발 계획이 동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북항 통합 재개발의 제일 핵심은 동구 원도심의 연결입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우리 원도심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항만 쪽은 물론이고 배후 철도 부지 그리고 뒤에 있는 원도심 주거지까지를 우리 북항 2단계 개발에 포함시켜서 연계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서구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부산공동 어시장. 이재강 후보는 국제해양수산 테크 비즈 유치를 통해 판매와 물류까지 겸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동시장이 8이고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이 달이라면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해양수산물 테크비즈타운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업을 연구하고 또 수산업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을 연구하는 기지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학관 협력해서 R&D 기지를 만들면. 안병길 후보는 어시장 주변을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어시장은 우리 서구 발전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관광단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충무동 일대와 우리 남항 일대를 재개발을 해서 우리 서구 해양수산경제의 핵심 축으로 발전을 시킬 생각입니다. 부산의 원도심인 서동구에는 기호 7번 우리공화당 김태수 후보와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기 후보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